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파이썬 자동화 업무, 전번에 이제 네이버 맛집을 검색을 해서 정보들을 출력하는 것을 다뤘습니다. 요번 시간에는 요것을 파이썬 플라스크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파이썬을 외부로 표현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결과 화면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소스 코드를 그냥 붙여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코딩을 하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맛집에다가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하면은 족발이라고 검색하면은 이렇게 웹베이스로 이제 족발과 관련된 그런 제목과 함께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페이지를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이버 API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맛집 정보 같은 경우나 여러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웹베이스로 이제 만들어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전번에 제가 다뤘던 것들 코드를 그대로 좀 사용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app.py 그 다음에 파이썬 플라스크하고 맞게 템플릿이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저희가 이제 위에서 만들었던 것들을 그대로 우선 함수를 좀 불러오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크하고 관련된 것들을 이제 선언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위쪽에 이렇게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같은 경우는 아래서 이제 다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선언을 한 것이고요. 기본적인 이제 플라스크, 그 다음에 렌더 템플레이트, 리퀘스트, 그 다음에 리다이렉트, URL 포, 그 다음에 플래시 등 이런 것들을 선언을 했고요. 나머지는 앞에서 했던 것들 그대로 이제 가져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앱과 플라스크의 이제 객체들 만드는 거 저희가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아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그런 뼈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플라스크 할때 기본적인 것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함수로 사용할 라우터를 저희가 이제 선언을 할 겁니다. 그래서 라우터 설정을 하고, 메소드는 get하고 post 둘다 우리가 허용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페이지 만들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맛집에서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은 그것들은 이제 포스트 값으로 이제 넘어가게 될 것이고, 이쪽에서 조회해서 리턴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그냥 페이지가 검색 페이지하고 그 결과 페이지들이 이제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다 또 하나 좀 선언을 할 건데, 이 스퀴트 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플라스크에서 세션 보안을 위한 키입니다. 고지고 선언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지만은, 어떤 세션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면은 보안상의 스퀴트 키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키로 그냥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그 네이버 API들을 선언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가져오는 것인데, 요거는 위에서 저희가 만들었던, 전에 만들었던 것을 그대로 이렇게 가져오게 될 겁니다.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키 값들을 만약, 이렇게, 사용하게 된다면은, 요거는 이제 주석 처리는 조금 이렇게 찍을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것을 API 키들을 직접적으로 여기다가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보안상 안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env 파일에다가 그 네이버 클라이언트 아이디 값하고 클라이언트 스퀴티 값을 집어넣고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안상 여러분들이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에서 정보들을 우리가 블로그 API를 사용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요 블로그 앞에서 선언했던 URL 주소 있죠? OpenAI 네이버 점 요거 요 부분을 그대로 이제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API 선언했던 여러분들의 그 키값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 정보들을 가져오고, 우리가 그 정보들을 가져서 이제 우리가 그 정보들 데이터들을 이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그러면은 코딩을 해야겠죠. 그래서 if request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 처음에는 포스트 값으로 들어왔을 때는 정보들을 이제 받는 거죠. 예, 포스트 값이고,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라고 선언하는 것에 대해서 리퀘스트 받았던 폼으로 받은 정보들,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라고 이제 받겠죠. 그래서 키워드라고 써놓은 것들을 받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검색을, 이 앞에 이제 사진을 보면은 이쪽에다가 이제 뭐 족발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포스트 값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키워드 값 족발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족발이 들어오면은 URL 주소 정보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가져와야겠죠. API를 통해서요. 요것도 이전에 선언했던 것들을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커리문들은 우리가 입력했던 키워드 값으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요것은 이제 어차피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이렇게 할 겁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 소스 코드를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것이고요.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 전보드 같은 경우에도 아래쪽에 어차피 다 선언이 됐죠. 리스판스 값. 그렇죠? 그래서 요 값에서 여러분들이 가져오고 싶은 거, 요렇게 가져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판스 값들, 파라미터 정보들을 선언할 겁니다. 자, 우선 파라미터부터 좀 선언할까요? 파라미터. 여기는 이제 파라미터 정보들을 그대로 다 이제 했던 것이고요. 동일하게 사용합시다. 자, 리스판스 값. 리스폰스 값을 저희가 파라미터 정보들 이렇게 가져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쿼리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네, 키워드 값들을 이제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쿼리는 키워드로 이제 바꿔주시면 되는 것이고, 나중에 쿼리 맞추셔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기존 거 코드를 그대로 가져오신다면요. 자, 그러면 이제 리스폰스 값들은 정보들을 가져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리스판스, if 리스판스의 status 코드가 200이라고 한다면은 데이터는 리스판스 값의 JSON 파일 형태로 이제 가져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이템이라고 하는 정보들, 이게 안에 아이템스라고 하는 정보들 데이터에 있다면은 우리가 이제 반환을 해야겠죠. 그래서 아이템스는 데이터에, 그 다음에 아이템스 정보들을 가져올 것이고요. 자, 그래서 return은 render 템플릿이죠. 그래서 render 템플릿에서 index 값으로 보낼 겁니다. index.html 페이지로 보낼 것이고, 그 다음에 아이템즈에 있는 정보들을 다 이제 가져와서 보낼 거예요. 물론 이쪽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각각의 값들에 대해서 보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이템즈 정보들을 다 보내고 index 페이지에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else를 이용해서 저희가 데이터가 없으면은 우리가 검색 결과가 없다. 네, 검색 결과 없어. 결과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콘솔에 찍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제 플래시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똑같이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요거는 이제 페이지 상으로 예, 찍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else 값에 대한 것들도 플래시 값으로 통해서 검색된 데이터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뭐 API 오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제 포스트 값으로 처리했던 부분들이고, 갭 페이지로 나온 메소드에 대해서도 else 값으로 이제 처리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이쪽 뒤쪽에다가도 else로 처리를 항상 else로 처리하셔도 되고, return으로 할게요. 바로 그래서 return, 그 다음에 이제 render 템플릿으로 하셔서 저희가 index.html 그대로 부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즈 정보드 같은 경우에는 없는 거죠.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은 페이지가 만약 맛집을 검색해서 포스트 값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냥 접근을 하면은 인덱스 페이지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거 예, 페이지 형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아이템 정보들이 없는 거죠. 예, 우리가 검색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다된것 같아요. 예, 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템플릿이라고 하는 요 폴더에다가 index.html 페이지를 이제 만들도록 할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느낌표를 입력하면은 자동으로 HTML 페이지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불필요한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삭제를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EN으로 표시하고, 이렇게 해서 좀 깔끔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예, 맛집 검색 페이지. 이렇게 타이틀 정보에다가 넣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헤더 정보 바디값이죠. 이 바디값 안에다가는 이제 맛집 검색 페이지 이렇게 해서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폼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 보내야겠죠. 그래서 폼 메소드는 어차피 인덱스 값으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액션 값들은 예, 이제 보내서 선언을 안 하셔도 되고요. 현재는요. 그래서 input, 그다음에 이제 type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그다음에 네임은 우리가 키워드라고 하는 값으로 넘어가죠. 자, 됐죠? 자,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input type은 submit, 그 다음 value 값은 검색이라고 해서 기본 페이지를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HTML 페이지를 알고 계시면은 이게 어떤 것들 만드신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만든 거죠. 현재는 요거, 예, 맞지? 검색 여기까지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서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키워드라고 선언되어 있던 이 네임 값이 가면서 요 값들이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맛집 검색어라고 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플레이스 홀더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스 홀더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맛집 검색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맛집 검색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텍스트가 보여집니다. 자,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우리가 포스트 값으로 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요 값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 그죠. 그래서 요 값들이 이제 출력을 아래쪽에다가 이제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UL 태그를 통해 가지고, UL 태그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앞쪽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스타일을 적용했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것이고요. 우선은 이렇게 저희가 선언할 것이고, 이제 포고문 플라스크 쪽에서 이제 포고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퍼센테이지 가로 통해 가지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아까 받았던 아이템즈 정보들 하나씩 이제 출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아래다가 엔드 포고문을 하고 이 사이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출력할 것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는 li 선언을 하고요.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이템즈 정보들, 아이템즈 정보들 안에서 타이틀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가져오시면 됩니다. 타이틀 정보는 바로 요거예요. 요 정보들을 이제 가져옵니다. 그래서 어떤 스타일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가져왔어요. 우선 가져왔고 어떻게 출력하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파이썬을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도 적용하지 않고 이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은 이렇게 맛집 검색 페이지가 나오고요. 이제 족발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서 검색 누르시면은 나와요. 자, 그런데 이제 요건 이제 스타일이 적용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점으로 표시가 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라고 하는 태그들이 이렇게 있죠. 현재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드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볼드체에 관련된 것들이 태그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거를 할 때 뭐 이제 잘라내는 거, 예, 스팀팡싱이나 그런 것들로 이제 잘라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크 쪽에서는 표현을 할 때, 바깥쪽 이제 뷰 쪽을 표현을 할 때요, 여기다가 이제 세이프라고 하는 것들을 입력을 하시면은 이거는 이제 HTML 페이지들을 그 태그들 그대로 이제 표현하는 방식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이프라고 여러분들이 선언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진행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태그까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했던 이제 족발이라고 하는 것이 볼드체로 그대로 적용이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요것들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얘를 클릭을 했을 때 그 블로그에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hrlib를 통해 가지고 링크를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이템, 그 다음에 링크 정보들을 우리가 가져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예, 가져오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거하고 지금 현재 요만큼 추가를 한 겁니다. 요만큼하고 요만큼 이제 추가를 한 게죠. 자, 그러면 이제 출력이 어떻게 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출력이 되죠.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를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되셨죠? 그러면은 잘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좀 옵션을 좀 봅시다. 타겟은, 그 다음에 이제 블랭크. 그러면 새로운 창으로 이제 뜨죠. 이게 이제 HTML 페이지에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창으로 뜨는 소리거든요. 그 옵션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현재 잘 만들어졌죠. 근데 기능상으로는 다 구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웹 쪽에서 그냥 파이썬, 맛집인 파이썬 족발, 예, 족발이고 국수, 예, 국수.
그래서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국수, 고기 국수가 대부분 검색어에 상위에 올라와 있네요. 고기 국수가 그렇게 맛있나? 고기 국수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국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맛집들이 이렇게 뜨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요거를 좀 이쁘게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이제 부트스트랩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미리 이제 부트스트랩까지 적용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트스트랩 같은 거나 기본 스타일 같은 거로 이제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복사를 한번 미리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들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디 값이나 이제 클래스 값들이랑 그렇게 적용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보면은 부트스트랩 관련된 것들이 선언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렇게 이쁘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타일까지 적용하시면 그럴듯한 검색 서비스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할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맛집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가 좀 많이 나와요. 지금 이제 제 고기 국수가 이제 제주 쪽인 것 같은데 제주 쪽에 나오면은 이제 이런 것들 단어들이 또 얼마나 이제 많이 발생을 하는가. 보통 우리가 이제 자연어 처리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각각의 그런 단어들이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비율적으로 나오는가. 이런 것들도 뭐 파이썬을 구현하셔가지고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걸 시각화를 하는 것까지. 보통 요게 이제 데이터 분석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것들의 기능들이죠. 자, 그래서 후에도 우리가 제가 그 구현을 할 수가 있다면은 그거를 한번 또 강의로 또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파이썬 API의 맛집 검색을 플라스크로 이게 구현하는 것까지 살펴봤어요.